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곁에 있으면 나만 손해보는 사람 유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더니 점점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할 때 없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이제 일 잘하는 직장 상사하고 같이 일한 후배가 있어요. 좀 일이 너무 이제 그 타이트하게 이제 막 직장 상사가 이제 몰아치니까 막 괴로워하고 힘든 것 같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제 일이 팍팍팍팍 느는 이제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일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 안에서는. 뭐 이쪽으로 이제 다른 지점에 있다가 전배 왔어요. 그럼 거기서 누구랑 일했어요? 그 위에 팀장이 누구였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누가 함께 일했냐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랑 일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을 이제 가능성들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남한테 막 떠넘기고 그냥 대충 느슨하게 일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도 없고 그런 어떤 직장 상사하고 일했다고 하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왜 그렇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그 사람이 받았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리 미래 짐작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받는 영향이라는 건 정말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결국 이제 그들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늘은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내가 손해보는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슬금슬금 피하는 게 이제 최선이고,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제 긴장 상태로 경계하고 계속 이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무심코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그야말로 스며들듯이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나쁘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영향은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깨닫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점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에 예의 없는 사람.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제 멀리 하셔야 돼요. 말에 예의 없는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첫 번째는 중간에 말 이렇게 탁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100% 정말 없는 버릇입니다. 이런 건 영향 받습니다. 예전에 그 중간에 말탁 치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붙어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뭐 직장 상사든 뭐 동료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중간에 일단 말 끊고 들어가는 게 이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해서 야단치고 이제 그 습관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도중에 경력사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그말 중간에 탁탁 끊어버릇하는 그 친구랑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인가? 그런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그 경력사원한테. 그래서 와, 사람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 받는 거는 이렇게 빨리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말 끊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일단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신보다는 내가 더잘 안다는 어떤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죠. 이제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아무리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듣고 나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죠. 가까운 사람이 중간에 말탁 자르는 습관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나도 똑같이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고 또 중간에 말탁 자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전염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에. 그래서, 아,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내가 나도 혹시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어떤 경계의 촉을 탁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말에 예의 없는 태도 두 번째는요. 솔직함을 가장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없는 말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말에 의해서 예의가 없는 사람들도 대단히 이제 물들기가 쉬운데, 직장 상사가 이제 실수한 후배를 앞에다 두고서, 넌 도대체 1년 차보다 나은 게 없어. 네가 지금 해놓은 이 보고서랑, 저 1년 차 신입사원 홍길동이 해놓은 거랑 비교해서
누가 선배가 한건줄 알겠어? 어? 내 말이 틀렸어? 난 없는 말은 안 해. 이렇게 하는 나쁘게 이렇게 상처 입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막말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필터링 없이 이제 막 나오는 대로 막 떠오르는 대로 막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막 쉽게 하는 사람들, 본인은 솔직한 성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솔직한 성격이 아니라 대단히 무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례한 태도를 그 직장 상사가 있으면, 그 후배 직원이 있으면 그 말에 대해 굉장히 상처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본인이 그런 어떤 직장 상사가 되면 똑같이 배워갖고 그런 후배들한테 이제 상처 주는 말 하는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왜 그래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일을 했을 경우에 아, 저런 어떤 나쁜 습관 절대로 배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닮아갈까요? 이기적인 태도예요. 이기적인 태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해야 돼요. 이기적인 태도의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시간 뺏고 이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대단히 이기적인 거죠. 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약속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본의 아니게 대단히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민감해야 돼요. 이제 뭐든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어떤 이미지를 남들한테 주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을 어쩌다가 아주 작은 거라도 이제 안 지키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 미안해하는 거,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좀 커버하는 방법이 되겠죠. 처음부터 미안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죠. 작정하고 10분, 20분 막 늦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약속 깨고 나서, 아, 그거 우리 저기 내일 만나기로 한 거, 그거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근데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거. 왜? 내가 미리 연락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하지 않는 거. 이런 거참 문제가 있어요. 메일을 이제 내가 수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 안 지키면서도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제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한 메일은 보내주지도 않고, 이러는 거.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나도 이제 물들어요. 자, 또 이기적인 태도 어떤 거 있을까요? 그 자기 이익만 챙기면 딱 끝? 그러니까 내 이익만 딱 챙기고서 이렇게 딱 돌아서서 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부탁하고 막 급한 일 끝나면은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뭐 이런 경우. 회사에서도 이제 자기 이익 생각하면서 이제 그 자기 이익만 딱 어쨌든 챙기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처랑 뭔가 협상을 해요. 납품가를 최저로 낮추고 납품 일정 최대한으로 땡기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막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시고요. 아니면 뭐 저희도 뭐 다른 거래처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 협박을 해서 이제 그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럼 난 굉장히 일 잘한 사람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정말 일 잘한 사람들은 거래처하고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도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그 거래처도 유익하고, 윈윈인 방법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뭐 납품 일정은 그렇게까지 안 땡겨도 우리가 별로 피해 보지 않는다. 그러면 좀 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막 야근하고 이러면 이제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납품 일정이 언제인가? 이거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윈윈하는 가장 최적의 결과물,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일 잘하는 거죠. 나만 최대한 이익을 챙겼으면 뭐딴 사람의 손해를 보든 말든지 나 상관없어라는 태도, 굉장히 그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상사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이제 후배도 똑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장 상사가 이제 그렇게 나 몰라라, 나의 이익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 나도 이제 경력이 높아지면서 저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경계를 세우고 마음의 갑옷을 딱 이렇게 입고 계셔야지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정적인 태도예요. 어떤 거 있을까요? 자기 비하. 뭐 내가 뭘, 이 나이에 뭘, 뭐 배운 게 있어, 돈이 있어,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두 번째 뭔가 하면 모든 일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되겠어? 남들은 안 해봐서 그걸 못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해보자고 하면 막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안 돼. 아주 죽지 못해 산다. 지금 되는 게뭐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주 난리도 아니다. 다 안 돼라고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 절대로 물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기 연민. 제일 경계해야 되죠. 직장인은 더군다나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안 해서 데드라인도 안 지키고 근태도 안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능한 직장 상사가 그걸 참겠어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데드라인도 못 지켰고 근태도 안 좋으니까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못된 직장 상사가 나만 괴롭힌다, 나만 미워한다, 나만 찍혔다 이렇게 만드는 어떤 후배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연민, 제일 나쁜 케이스로 이제 발전하는 자기 연민이에요. 누군가한테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와 이제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이제 들여야지 쓸데없는 자기 연민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곁에 있으면 굉장히 나만 손해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람들은 하고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절대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딱 경계의 촉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